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매트! 어? 록이구나. 매트 말이 다 맞았어요. 매트 말대로 하니까 친구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이제 매일 아침 찾아올 테니까 더 많이 가르쳐주세요. 알았어. 그럼 오늘은 천둥에 대해 얘기해줄까? 좋아요. 이렇게 로기는 매일매일 매트에게 새로운 걸 배웠어요. 매트에게 물어봐. 자동차 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구멍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동물이 숨어 있을까요? 저게 뭘까? 그럼 타요가 맞춰볼래? 네! 대체 저게 뭐지? 빗자루야. 삐죽삐죽한 게 보이잖아. 아하! 정답은 빗자루예요! 선생님이 동물이라고 했죠? 정답은 사자예요. 빗자루가 무슨 동물이야? 너 때문에 틀렸잖아. 내가 뭘? 수업이 끝난 꼬마 버스들이 놀이터로 가고 있어요. 어? 도로가 왜 이렇게 막히지? 글쎄.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럼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응. 저기로 가면 더 빠를 거야. 어서 따라와. 같이 가. 이제 여기만 지나면. 와! 여기가 더 막히잖아. 이게 뭐야? 더 오래 걸렸잖아. 이제 어두워져서 놀지도 못하겠어. 아까도 그렇고 로기 말대로 하면 되는 일이 없다니까. 뭐라고? 다음 날이에요. 이 그림자는 강아지 그림자일까요? 고양이 그림자일까요? 로기, 답이 뭘 것 같아? 내 생각엔 강아지가 분명해. 그래? 고마워. 선생님, 정답은 고양이예요. 네? 맞았어요. 잘했어요, 타요. 로기 말과 다르게 했더니 답을 맞췄네. 뭐라고? 나도 다음엔 로기한테 물어봐야겠다. 맞아, 맞아. 로기는 틀리기 박사가 하나. 틀리기 박사? 완전 웃음거리가 됐잖아.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 지금쯤이면 지나갈 텐데. 어? 매트! 어? 아, 로기구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사실 오늘 친구들한테 틀리기 박사라고 놀림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트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뭐라도 가르쳐주세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아, 오늘 오후에는 아마 비가 올 거야.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름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거든. 우와, 대단하다. 아니, 뭘. 그리고 박물관 앞이 공사 중이니까 다른 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정말이요?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고마워요, 매트. 또 올게요. 그래. 역시 매트를 만나니까 벌써 똑똑해진 것 같은데? 로기! 얘들아! 우리 지금 꽃길에 갈 건데. 같이 가자. 꽃길? 안 돼. 오후에 비가 올 거야. 비가 온다고? 로기가 하는 얘기니까 반대로 비가 안 오겠네. 정말이라니까.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야. 빨리 가자. 우와! 날씨도 좋고 오길 잘했어. 이것 봐. 비가 오긴 무슨. 차가. 소나기잖아. 어서 돌아가자. 정말 매트 말이 맞았잖아.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어쩌다 맞춘 걸 갖고. 잠깐, 그쪽 길은 안 돼. 또 왜? 박물관 앞이 공사 중이거든. 오른쪽 길이 빠를 거야. 지난번에도 네 말 듣다가 한참 걸렸었잖아. 난 맨처럼 갈 거야. 나도. 그럼 나도. 아니, 왜? 넌 나랑 같이 갈 거지? 그게... 알았어. 누가 먼저 도착하나 두고 보자고. 힘들어. 그래도 우리가 로기보다 먼저 왔을 거야. 무슨 소리? 우린 아까 도착해서 벌써 세차까지 했거든.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사실 로기 말대로 진짜 공사 중이더라고. 길이 얼마나 막히던지. 이젠 내 말을 믿겠지? 이젠 틀리기 박자라고 안 놀릴게. 이게 다 매트 덕분이야. 꼬마 버스 타요. 매트. 로기구나. 매트 말이 다 맞았어요. 매트 말대로 하니까 친구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이제 매일 아침 찾아올 테니까 더 많이 가르쳐주세요. 알았어. 그럼 오늘은 천둥에 대해 얘기해줄까? 좋아요. 이렇게 로기는 매일매일 매트에게 새로운 걸 배웠어요. 모양을 봐야 돼. 누가 한번 맞춰볼까요? 저요! 정답은 2번이에요. 맞았어요. 그럼 이번 문제는 저요! 이건 뭘까요? 정답은 우와! 정말 대단해! 매트 덕분에 로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왜 이러지? 어제 춥게 잤구나. 따뜻한 물로 세차하면 좀 나아질 거야. 극장 가는 길이지?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해. 친구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로기한테 물어봤어. 오늘은 어디부터 배달하는 말일까?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그건 말이지. 이제 로기는 정말 청첩박사가 되었나 봐요. 정말 고마워요, 매트. 이제 다들 저보고 청첩박사네요. 그거 멋진데? 참,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 내일 강변에서 열기구 축제가 열린대. 열기구요? 커다란 풍선 같은 건데 내일은 여러 모양의 열기구가 수십 개나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우와, 정말 멋지겠다. 얼른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고마워요, 매트. 그래, 잘 가. 뭐? 열기구 축제? 그래, 내일 다 같이 보러 가자. 우와, 진짜다. 얼마나 예쁠까? 내일 축제에 가면 다들 엄청 좋아하겠지. 매트? 배트,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열기구 축제가 열리는 강변에 다녀오는 길이야. 거긴 왜?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해서 열기구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축제도 다른 날로 미루기로 했어. 뭐라고? 내일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셀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큰일이네. 내일 아침에 로기를 만나면 꼭 알려줘야겠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잘 잤다. 로기! 다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열기구 축제 보러 가야지. 빨리 가야 좋은 자리에서 볼 거 아니야. 그래. 오늘은 매트한테 못 가겠구나. 어서 가자. 이상하다. 로기가 왜 안 오지? 축제가 취소된 걸 알려줘야 하는데 태풍도 온다고 하고 어쩌지? 정말 재밌겠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없지? 글쎄, 열기구도 안 보여.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봐. 금방 시작하겠지. 그나저나 날씨가 왜 이러지? 바람도 엄청 세고. 엄마야! 갑자기 왜 이러지? 거기서 뭐해? 태풍 오고 있다고. 어서들 피해. 네? 그럼 열기구 축제는요? 그건 취소됐어. 위험하니까 어서들 돌아가. 어떻게 된 거야? 틀림없다면. 아니, 그게... 이게 뭐야? 이리 왔어. 분명히 매트가 오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다음 날이 되었어요. 로기는 어제 별일 없었을까? 오늘도 안 찾은 걸 보면 화가 많이 났나 봐. 아니면 설마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매트! 로기! 어제는 괜찮았니? 고생 많이 했지? 조금요.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매트 덕분에 친구들이 절 더 좋아하게 됐는 거려. 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앞이 잘 안 보여. 무서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엄청 당황했었어요. 큰일 났네. 그런데 매트가 가르쳐준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태풍이 올 땐 빨리 건물 안으로 피하라고 했잖아요. 날 따라와.
그래서 친구들을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제 안심해 얘들아. 근데 뭔가 으스스한 것 같아. 무서워. 너무 겁내지 마, 라니야. 천둥 소리는 가깝게 들리긴 해도 사실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야. 정말? 그럼. 그러니까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 우와, 우기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또 재미있는 얘기 없어? 그럼 번개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해줄까? 좋아. 그리고 매트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무서운 것도 있고 아주 좋아했어요. 아이, 그게 뭐야? 또 얘기해줘. 그리고 다 같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안 찾아오길래 걱정했었어. 늦잠 자서 늦은 거예요. 매트, 저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도 돼요?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찾아오렴. 철길엔 항상 내가 있으니까. 고마워요, 매트. 고맙긴. 아, 참, 멋진 소식 하나 있는데. 우와! 정말 예쁘다! 내려와줘서 고마워, 로기. 역시 로기가 최고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나저나, 로기야, 이런 걸 다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건 말이야. 여러분도 모르는 게 있을 땐 척척박사 매트에게 물어보세요. 나랑 같이 가자. 화창한 아침. 꼬마 택시 누리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누리야. 안녕. 너 다음 주 모임 잊지 않았지? 그게 벌써 다음 주야? 깜빡 잊고 있었네. 그럼 모임에 같이 갈 친구도 아직 안 정한 거야? 아직. 네가 지난번에 스피드랑 같이 왔던가? 아, 노래자랑도 나갔었지? 아침에 가도는 기분 좋게 일어나요. 나도 스피드. 뭐야, 하나도 안 맞잖아. 못 들어주겠어. 이번엔 노래 좀 더 잘하는 친구 데려오는 게 좋을까? 그럼 난 간다. 또다시 웃음거리가 되진 않겠어. 그런데 이번엔 누구랑 가지? 잘 부르는데 누구지? 타요. 저거 타요잖아. 어서 가보자. 개구쟁이 타요. 누리 안녕. 너 노래 진짜 잘한다. 왜 그래 쑥스럽게. 저기 타요, 혹시 나랑 같이 모임에 가줄 수 있어? 모임? 택시들이 친구를 하나씩 데려와서 함께 노는 모임인데 지난번엔 스피드랑 같이 갔다가 엄청 창피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엔 꼭 너처럼 노래 잘하는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이 로기는 이 제격이지. 로기! 나 노래 진짜 잘 부르거든. 타요보단 나랑 가는 게 나을까? 정말? 당연하지. 그럼 한번 들려줄래? 뭐 그렇게 부탁한다면야. 로기 로기 찾아오자. 슈퍼방사 붕붕붕 쉑쉑쉑 살리는 게 저거야. 로기 로기야 그만. 어때? 나 잘하지? 근데 로기야, 타요한테 먼저 말했으니까 먼저 타요 얘기 좀 들어보고. 타요, 로기는 절대 안 돼. 제발 네가 같이 가줘. 알 수 없지.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타요. 뭐? 그럼 내가 내일 차고지로 갈게. 같이 연습하자. 그래. 누리야, 내 노래를 듣고도 타요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럼 내일 봐. 안녕. 로기야, 나도 간다. 타요. 뭐야, 이 로기님을 무시했다 이거지. 두고 봐. 다음 날 타요와 누리가 차고지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네요. 우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그러게. 치, 겨우 그 정도 갖고 호들갑은.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아침에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꼬마버스 로기. 로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끼어들고 그래? 연습하는데 헷갈리잖아. 응? 난 그냥 혼자 노래 부르면서 지나간 것 뿐인데 방해가 되었다면? 미안. 우리 다시 해보자. 어? 응. 부릉부릉 부르릉 신이 나게 부르릉. 응? 꼬마 버스로기 로기. 응? 로기 너 자꾸 끼어들래? 끼어들긴 누가 끼어들었다고 그래.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니까. 로기야, 우리 노래 연습하는데 방해가 되거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연습들 열심히 해. 난 간다. 갔지? 응, 이번엔 진짜 간 것 같아. 로기도 참, 왜 자꾸 저러는 거지? 로기도 갔으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아침에 내가 떠오르면 좋겠다. 로기잖아. 춥아 마시나 이게 슥슥삭삭 뭐 마실까. 냠냠 쩝쩝 밥도 먹고. 로기 진짜. 타요, 우리 다른 데 가서 연습하자. 부릉 부릉 부르라. 밖으로 나가네. 날 따돌리려고. 빨리 따라가 봐야지. 여기라면 괜찮겠지? 응. 로기도 안 보이고. 그럼 다시 해볼까?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차우저거기 쓱쓱싹싹 몸을 씻고 냠냠 짭짭 밥도 먹고 슈퍼바스러기 힘차게 출발해요. 계속 이렇게 방해할 거야? 그만 좀 해! 미안. 일부러 방해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누리야, 그 모임 나랑 같이 가자. 뭐? 솔직히 내가 타요보단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로기야, 사실 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뭔데? 너보다 타요가 훨씬 더 잘하거든? 그래서 타요랑 같이 가려는 거라고. 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연습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줘. 그랬구나. 알았어. 로기야! 타요, 그럼 다시 연습하자.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기가 아직 안 돌아온 모양이네요. 로기가 많이 실망했을 텐데. 근데 왜 아직 안 돌아오지? 저기 로기다. 정말. 로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피곤해. 나 먼저 잔다. 뭐라도 온 거지? 글쎄. 그날 이후 로기는 매일매일 차고지에 늦게 돌아왔어요. 로기는 오늘도 늦네. 다음 날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로기는 매일 어딜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걸까? 어? 로기다! 저긴 차고지로 가는 길이 아닌데? 따라가 보자. 신호 때문에 놓쳐버렸네.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어? 이 노래는 여기 있습니다. 부릉 부릉 부르릉 신이 나게 부르릉. 로기 전보다 훨씬 잘 부르잖아. 어떻게 된 거지? 로기 역시 연습을 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아, 여기서 노래 연습을 하느라 매일 늦었던 거구나. 에휴, 이렇게 연습해봐야 누리는 나랑 가주지도 않겠지. 나도 이젠 잘할 수 있는데. 로기가 정말 누리랑 모임에 같이 가고 싶은가 봐. 그래! 드디어 누리가 택시들의 모임에 가는 날이에요. 타요,
준비 다 됐어? 우와!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미안해, 누리야. 아무래도 난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오늘이 모임 날인데 네가 못 가면 난 누구랑 가? 미안. 그래서 말인데 록이랑 가보는 건 어때? 록이랑? 하지만 우리가 연습한 곡을 아는 건 록이밖에 없잖아. 일단 록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그래도 록이야, 한번 불러봐. 내가? 누리가 또 싫어하면 어쩌지? 아니야,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좋아, 해볼게.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꼬마 버스 록이 쓱쓱 싹싹 몸을 씻고 냠냠쩝쩝 밥도 먹고 슈퍼버스 록이 와! 록이가 정말 잘 부르네요. 해요.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나랑 같이 모임에 가주지 않겠니? 응? 뭐 어쩔 수 없지. 한번 가볼까나? 고마워, 애기야. 잘 됐다. 준비 완료. 그럼 이제 갈까? 응. 둘 다 진짜 멋있어.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아, 다녀올게. 하여, 어? 검사는 다 끝났는데 아무 이상 없어. 너 정말 아픈 거 맞아? 네? 그게 갑자기 다 나은 것 같아요. 뭐? 아, 타요가 꾀병을 부렸었나 보네요. 그래야 로비가 누리와 함께 모임에 갈 수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 난 원래 잘했다고. 둘이의 방학 숙제. 상쾌한 아침, 타요가 운행을 나가려나 봐요. 타요! 누리야! 안녕. 아침 일찍 어쩐 일이야? 타요,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이 방학 마지막 날인데 숙제를 하나도 못했거든. 오늘 안에 숙제를 다 끝내야 하는데 타요, 도움이 필요해. 어쩌지? 난 지금 운행 나가는 길인데. 어떡해. 너희들 여기서 뭐해? 록이 안녕. 아, 록이야. 너 오늘 쉬는 날이지? 응. 오늘은 뭐하고 놀지? 아, 잘 됐다. 혹시 오늘 둘이 좀 도와줄 수 있어? 뭔데? 오늘 방학 숙제를 해야 하거든. 똑똑한 로기가 도와주면 금방 끝낼 것 같아서. 그렇지. 응. 응? 그렇지. 그런 건 이 로기님께 맡겨달라고. 정말? 그럼 유치원 숙제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네. 어서 타, 둘이야. 응. 그럼 우린 간다. 안녕. 둘이야, 근데 숙제가 뭐야? 아, 숙제는 모두 네 가지인데 곤충 채집하기, 착한 일하기, 별자리 관찰하기,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거 사진 찍기야. 뭐? 네 가지나 된다고? 하기 힘들까? 아, 아니. 걱정 마, 걱정 마. 이 로기님이 있잖아. 그럼 우리 뭐부터 할까? 그럼 곤충 채집하기부터 해볼까?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어디야? 시골엔 곤충들이 정말 많거든. 뭐든지 찾을 수 있을 거야. 역시 로기, 고마워. 뭘? 잘하면 장수풍뎅이도 잡을 수 있겠지? 장수풍뎅이? 그게 뭔데? 엄청 큰 코뿔소같이 생긴 곤충이야. 코뿔소? 응응. 우와.
근데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걱정 마. 찾으면 내가 잘 몰아서 한 방에 잡게 해줄 테니까. 좋아! 어디 보자. 어? 뭐지? 어? 찾았다! 붕댕이다! 하나, 둘, 얍! 어? 어? 아, 아, 안 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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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어. 로기! 재채기를 하면 어떡해! 너 때문에 놓쳤잖아! 뭐?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재채기가 좀 나더라도 참았어야지! 응? 재채기 소리에 놀라 날아갔잖아! 뭐? 다요였으면 끝까지 참아줬을 텐데. 치, 나 그냥 돌아갈래! 흥! 그래, 그럼! 내가? 어? 아! 풍뎅이다! 풍뎅이가 안에 있어! 뭐? 어? 어디 갔지? 어? 엉덩이! 엉덩이 쪽이야! 어? 엉덩이면? 잡았다! 어? 없잖아! 둘이야! 앞쪽이야! 정말? 이것 좀 봐! 아까 그 풍뎅이야! 우와! 엄청 크다! 그치? 역시 잘했어, 둘이야! 저 로기, 아깐 짜증내서 미안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럼 우리 다음 숙제 하러 가볼까? 좋아! 이번에는 착한 일 하기 숙제를 해볼까? 그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면 되겠다. 어디 보자. 어? 저 할머니라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할머니! 가방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착한 꼬마구나. 하지만 이건 하나도 안 무겁단다. 가만. 얼굴에 뭐가 많이 묻었네. 네? 이리 좀 와보렴. 자. 이제 좀 나았구나. 고맙습니다. 뭐야? 네가 도움을 받으면 어떡해? 어? 그렇네. 어? 그러고 보니 왜 가방이 하나밖에 없지? 아이고, 아까 탔던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네. 가방을요? 어떤 버스예요? 글쎄다, 방금 여기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노란 버스였던가? 노란 버스면 라니? 방금이면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할머니,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래. 할머니는 두리와 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 이거 할머니 거 맞죠? 아이고, 맞네, 맞아. 친절하기도 하지.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래, 너희들도 잘 가거라. 우리 착한 일 한 거 맞지? 그러네. 다
다음 숙제는 별자리 관찰하기 맞지? 응! 이제 해가 지기만 하면 별자리가 많이 보이겠지? 응! 로기와 두리는 함께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어두워졌는데도 별이 잘 안 보이네. 어떻게 하지? 아, 그래! 어? 거기로 가면 되겠다! 응? 어딘데? 가보면 알아! 어서 타! 어? 알았어! 뭐야? 여긴 버스 차고지잖아!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둘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 로기! 어디 가! 뭐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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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다 꺼졌잖아! 둘이야! 어? 로기! 누나 누나! 어떻게 된 거야? 무서워! 둘이야, 하늘을 봐봐! 하늘이요? 어? 아! 멋지다! 저기 저건 정갈 자리고 저쪽은 궁수 자리야. 우와! 원래 별은 어두운 곳일수록 잘 보이거든. 로기가 둘이를 위해 차고지에 불을 꺼달라고 특별히 부탁하더라고. 그랬구나. 로기야, 응? 정말 고마워. 아이 뭐 별것도 아닌데. 어? 별똥별이다. 어? 어디? 저기, 봐봐! 우와, 예쁘다! 정말? 방학 숙제를 다 했다고? 응! 이것 봐! 로기 덕분에 잘 끝낼 수 있었어! 오, 제법인걸, 로기? 그러게! 뭐,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아! 그러고 어? 보니 숙제가 어? 하나 더 남았잖아. 어. 좋아하는 것들도 사진 찍어야 한다며. 아, 그렇지? 어? 뭐? 하지만 사진 찍으러 가기엔 너무 늦었는데. 괜찮아. 어? 내가 좋아하는 건 여기 전부 다 있거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 있는 너희들인걸? 둘이야! 찍는다! 둘이야, 빨리 와! 김치! 오늘은 개학하는 날이에요. 진짜? 어? 정말 숙제를 다 했어? 그럼! 장수 풍뎅이도 잡았다고! 난 방학 내내 노느라 숙제 다 못했는데! 맞아! 특히 그림 일기는 정말 힘들어! 그럼 그럼! 그림 일기? 그림 일기도 있었지! 완전 깜짝이야! 저런! 둘이가 결국 숙제를 빼먹었네요. 방학 숙제는 역시 미리미리 해야겠죠?